안녕하세요, 오노동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상추 따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려 그래요. 이제 조금씩 수확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근래에 제 친구 집을 가봤을 때 되게 많이 놀랬던 게 쌈 따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상추가 이렇게 자란 김에 상추 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작물들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따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겠죠. 근데 이게 어쨌든 거의 다 비슷한 개념으로 따면 되니까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바깥에, 맨 바깥에 이파리 있잖아요. 얘를 손을 좀 깊게 넣어서 그 나무 상추 기둥에 가깝게 해서 얘를 똑 따줍니다. 그럼 이렇게 상추가 따지죠. 이렇게 해서 따주면 되는데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얘네 겉에를 둘러치면서 따줬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계속 따다 보면은 이런 기둥이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. 쭉 올라가요. 올라가가지고 진짜 무슨 나무처럼 올라갑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상추가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아요. 그런 건 아니고요. 아무튼 상추는 이렇게 따주는 거라는 거.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? 가운데는 자라야 되는 애들이니까 살려주고요. 이만큼 자란 놈들, 먹을만해진 놈들 뒤에 손을 깊게 넣어서 기둥이랑 가깝게 해서 밑으로 서 따줍니다. 쉽죠? 상추 이렇게 따주면 되고, 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심었는데 올해 상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계속 나올 것 같고, 제 또래가 아니더라도 계속 도시에만 계셨던 분들은 이 쌈 따는 방법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쌈 따는 방법 말씀드려 봤고요. 상추가 이런 식으로 자란다는 것도 생각보다 신기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